인생이 전보다 더 대중화가 돼서 그런지 요즘은 외국에 있는 카페에서 누구나 커피 한 잔쯤은 쉽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있는 카페에서 일할 때 쓰는 표현들을 듣거나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제가 현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취업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현지 카페에서 일하면서 직접 습득한 카페에서 일할 때 실제로 쓰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이런 표현들을 현지 경험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문장들을 카페에서 일하는 첫날부터 모두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지 말고 시청을 해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 표현 전에 넬름 필름에서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 표현 목록들을 알아둔다 하는 느낌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카페 직원과 손님 사이에 쓰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먼저 보시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주문 도와드릴까요? 카푸치노 미디엄 하나요. 초콜릿이랑 시나몬 가루 중에는 뭐 뿌려드릴까요? 초콜릿 뿌려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테이크아웃 안 해드릴까요? 아, 먹고 갈 거예요. 다른 필요한 건 없으세요? 햄치즈 크로와상도 하나 주세요. 데워드릴까요? 네. 8,900원입니다. 앉아계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해보면 되게 간단간단한 표현들인데 영어로 막상 번역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거 있죠? 저는 현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보통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방금 보신 상황을 현지 카페에서는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지 한번 보시죠. Would you like to order? Could I get a medium cappuccino, please? Sure. Would you like chocolate or cinnamon on top? Chocolate, please. Heavier or takeaway? Oh, I'll have it here. Anything else? Can I please also get a ham and cheese croissant? Of course. Would you like it toasted? Yes, please. $11.40, please. Please grab a seat, and I'll bring it to you. Sweet. 어떤가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아예 처음 들어본 문장들이라거나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방금 상황에서 나온 표현들이 뉴질랜드 또는 호주 영어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일 수도 있어요. 상황별로 한 문장씩만 배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살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하시겠습니까? 할 때는 Would you like to order? 말고도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또는 How can I help you?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플라워아이시나 라떼를 주문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카푸치노나 프라페 종류를 시키면 그 음료 위에 올라가는 파우더나 휘핑크림 같은 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방금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Would you like blah blah on top? 이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Would you like whipped cream on top? 또는 그냥 Would you like cream on top?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현지인들은 카푸치노를 줄여서 캡, 프라페를 줄여서 프랩 이라고도 많이들 하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못 알아듣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카페에서는 티 종류를 시키면 티백이나 찻잎을 우린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현지인들은 차를 시키면서 우유를 사이드로 달라거나 아니면 조금 우유를 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어떻게 저한테 주문을 하냐면요. Can I get an English breakfast with a side of milk? 또는 Can I get a green tea with a dash of milk? 라고 합니다. 저는 저 a dash of milk 라는 표현을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우유를 왕창 부어줬다가 손님이 당황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표현 알아두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주문받는 상황 외에도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가끔 마감 시간 다 돼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아직 열었나요? Are you open? 주문하기 너무 늦었나요? Is it too late to order? Am I too late to order? 아직 주문 받으세요? Are you still going? 아직도 커피 만드시나요? Are you doing coffee now? 언제 닫아요? When do you close?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We close at 5. 5시에 닫아요. We close in 15 minutes. 15분 안에 닫아요.
15분 후에 닫아요. You're closing now. You're closing soon. 우리 곧 닫아요. 우리 지금 마감 중이에요. You're closing now, but I can make one last coffee for you. 지금 닫고 있는데 커피 한 잔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카페에서 직원이랑 손님 사이에서만 대화하는 거 아니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 말고 일할 때 주로 쓰는 표현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 카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죠. 나 너 뒤에 지나간다. 조심해. 그 파란색 행주 좀 주라. 쓰레기통 좀 갈아주라. 그 테이블 좀 닦아줄래? 빨대 좀 채워줄래? 설거지 좀 해주라. 어, 지금 사람 없네. 10분 쉬어. 지금 쉴래?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대신 매장 좀 봐주라. 미안. 어, 저 정보 하나 나갔다. 좋은 아침. 몇 시 출근했어? 나 내일 쉰다. 너 휴가 며칠 동안 가? 아, 너무 유용한 표현들이에요. 이것도 한국어로 하면 되게 간단간단한 표현들인데 막상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직접 습득한 표현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hind you. 나 너 뒤에 지나가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랑 부딪히지 말자. 이렇게 뒤에 지나가는 거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Can you please pass me the blue cloth? 또는 Can you please pass me the chalks?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방세제를 주방세제라고 안 하고 그냥 홍콩이라고 하는 것처럼 뉴질랜드에서도 행주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촉스예요. 그래서 클롯 대신에 촉스라고 대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나라 말로 그것 좀 전해줘, 그것 좀 줘 이렇게 말할 때 Can you please pass me blah blah? Could you please pass me blah blah? 라고 말하면 됩니다. Can you replace the bin liner? Bin 하면 쓰레기통이고 bin liner 하면 쓰레기 봉투예요. 그래서 Can you replace the bin liner? 하면 쓰레기 봉투 좀 갈아줄래? 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Can you do the bin? 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직역하면 쓰레기통 좀 해줄래? 가 되는데 쓰레기통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쓰레기통 좀 갈아줄래? 쓰레기 봉투 좀 갈아줄래? 라는 표현인 거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replace 대신에 do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Can you do the machine? 하면 그 에스프레소 머신 좀 청소해 줄래? 가 될 수도 있고 Can you do the till? 하면 돈통에 있는 돈 좀 세줄래? 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Can you clear the tables? Can you top up straws? 뭐 빨대, 컵, 각종 시럽, 파우더 같이 재고가 떨어지는 물품 같은 거를 다시 채워줄래? 하는 표현은 top up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Can you do the dishes? 아까랑 비슷하게 접시들 좀 해줄래? 이게 그냥 설거지 좀 해줄래? 라는 표현이 됩니다. Take 10. Do you want your break now? Do you want your 10-minute break now? I'm going to the bathroom. Bathroom 대신에 washroom, toilet, loo를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매장 좀 잠깐 봐줘. 내 역할 좀 대신해줘. 라고 표현할 때는 Can you cover me? Can you cover my stati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The light bulb is blown out. When did you start today? 꼭 일 언제 시작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언제 시작했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 출근 언제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I'm off tomorrow.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연관된 표현으로 직장에서의 휴일을 day off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My day off is tomorrow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day off가 아니라 days off니까 이 점도 주의하세요. How long is your holiday? 대답은 for 2 weeks 정도로 답해주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표현들이 현지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굉장히 신선한 표현들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 표현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원어민들한테 진짜로 먹히는 표현들을 현지 생활을 하지 않고도 실제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야나두에서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리얼시리즈라는 컨텐츠인데요. 제가 이걸 강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컨텐츠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를 보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주말 아침에 늦잠 자고 눈 떠서 침대에서 뒹굴거릴 때 밤에 잠들기 전 10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바로 유튜브 시청일 것 같은데 맞나요?
리얼 시리즈에서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외국 채널들의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그들이 쓰는 표현을 친절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막 짬 내서 인터넷 강의 듣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평소처럼 그냥 취소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현지 영어를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설명을 해주냐? 바로 저도 되게 자주 즐겨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얼굴들일 것 같은데요. 날라리 데이브, 제이키 다웃 등의 친숙한 분들입니다. 그 밖에도 스펀지밥 같이 우리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실전 영어를 훈련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영어 할 때만큼은 멋진 우리 3월의 막내 헨리 선생님이랑 왠지 영어 공부 하객돈 만들어주실 것 같은 마동석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니까 진짜 예능 보는 느낌으로 유용한 표현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외국 상황을 가져다가 콘텐츠로 만들었으니 원어민이랑 대화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리얼 시리즈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뭐 하나 가져왔거든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이나 댓글에 상단 고정해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